팬 여러분 사랑해요. 네 여러분들 사랑해요. 락귤바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를 그냥 기분 좋게 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무대 위에 있을 때 한 번도 기분 좋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재밌게 놀았고 항상 팬분들과 재밌게 소통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향도 다녀왔고 많은 분들 다시 새로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저에게 즐거움을 준 락귤바리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빅스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분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막방이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빅스. 긴 활동이었는데 팬분들께서 옆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큰 사랑 주셔서 잘 활동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기대해주신 것만큼 다음 앨범 때는 더 멋있는 더 멋진 빅스가 돼서 더 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막방이에요. 이번에 막방이요. 막방이에요. 막방. 막방이어서 진짜 여러분들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진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 바람 피면 안 돼요. 알았죠? 절대 바람 피면 안 돼요. 바람 피면은 진짜 나쁜 사람. 그리고 이제 엄청 맞아 진짜. 엄청 콱! 엄청 맞았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뭐야? 몰랐다고 하시면 누구야? 오케이 알았습니다. 알았죠? 사랑해요. 지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락귤바리 활동은 진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무대마다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확실히 슈퍼히어로 때와는 달리 뭔가 같이 성장하고 있는 듯한 팬분들과 같이 성장하고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의 빅스를 봤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빅스 알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야죠. 멋있게 돌아올 거거든요. 완전 멋있게 돌아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빅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무대 즐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쭉쭉쭉 성장하겠습니다. 영원히 알죠? 안녕하세요. 빅스의 김혜빈입니다. 저의 2집 활동이 이제 끝나게 됐는데요. 그동안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곧 빨리 준비해서 다음 앨범으로 찾아뵐 텐데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몸 건강히 저희 잘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빅스의 막내 효기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이 저희 막방인데요. 그래도 다음 앨범 나올 때까지 많이들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실 거죠. 그러면은 다음 앨범에 발전한 혁이의 모습을 기대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막내가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래바래 바래.